기출문제를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기본작업입니다. 기본작업 다시 1번 시트 클릭하셔서 외부 데이터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가져다가 B3셀에다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위치를 B3셀을 선택합니다. 데이터에 가셔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를 클릭하시고요. 기타 원본에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를 선택합니다. M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고요. 저희가 가져오실 데이터는 기출문제 폴더에 가셔서요. 출석부 관리를 가져옵니다. 출석부 관리 액세스 파일을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클릭하시면 안쪽에 출석부 테이블이 있고요. 출석부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신 다음 문제에서 제시된 순서대로 데이터를 가져오시는데요. 성별 선택하고 더블 클릭, 그 다음 반을 선택하고 더블 클릭, 그 다음 학년 선택하고 더블 클릭, 이름, 그 다음 출석수입니다. 맨 아래쪽에 있는 출석수를 선택하고 더블 클릭합니다. 성별, 반, 학년, 이름, 출석수 가져오셨다면 이제 다음을 클릭합니다. 조건에서 성별이 남과 같습니까? 라고 이퀄에다가 남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또는 남을 선택하셔도 되겠네요. 남을 선택하시고 두 번째 출석수를 선택하시고 0 이상 크거나 같다 0이라고 입력하시고 0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4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4라고 입력하십니다. 다음 한번 누르신 다음에 첫째 기준에 오셔서요. 저희는 반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하겠습니다. 둘째, 출석수를 선택하고 내림차순 하겠습니다. 라고 정렬 순서를 지정하신 다음에 다음을 누르시고 마침을 누르신 다음에 표 형태로 B3셀부터 표시하겠습니다. 확인 한번 누릅니다. 가져오신 데이터를 범위로 변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 도구의 디자인 탭에 가시면 도구에 범위로 변환이라고 있고요.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네, 이제 표 범위로 일반 셀의 데이터를 입력한 걸로 변환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기본 작업에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10점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에서 고급 필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급 필터를 작성하시기 전에 먼저 조건을 작성하셔야 되는데요. B3부터 T31까지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출석수가 출석수의 중간값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중간값을 구하는 함수도 사용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수식을 사용해서 조건을 지정하실 때는 위쪽에 있는 출석수라는 필드명을 사용하지 않고요. 임의로 필드명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V3에다가 조건을 입력하라고 했으니까 오른쪽에 화면을 이동해서요. V3에다가 그냥 필드명을 조건이라고 넣겠습니다. 조건은 출석수가 출석수의 중간값보다 작거나 뭐뭐거나 라고 되어 있네요. OR 함수가 먼저 입력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OR이라고 입력하시고 출석수가 있는 T4를 선택하는데 T4가 중간값보다 작냐 메디안이라는 함수 MNI까지 입력하시고 탭을 누르시고요. 출석수가 있는 T4부터 T31까지 선택합니다. 네, 출석수에 비교할 중간값의 영역의 위치는 항상 같은 자리라서 절대참조 F4 눌러주시면 되고요. 메디안에 대한 가로를 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출석수가 출석수의 중간보다 작습니까? 중간값보다 작습니까? 또는 6월 9일에 빈 셀의 인행에 대해서 그럼 빈 셀입니까? 라는 조건을 주기 위해서 isBlank라는 함수를 사용하실 거고요. 6월 9일의 데이터는 S4부터 시작을 합니다. S4셀만 선택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6월 9일에 빈 셀인 행에 대해서 S4를 선택하시고요. 가로 탔습니다. OR에 대한 가로를 닫고 엔터 누르시면 데이터를 추출할 조건을 작성하셨습니다. 이제는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모든 데이터를 추출하는 게 아니라 학년, 그 다음에 반, 학년 선택하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반, 그 다음 이름,
그 다음 6월 9일과 출석수. 추출하고자 한 필드 명만 선택을 하시고요. 컨트롤 C 누르면 복사할 수 있고요. 이 값을 X3에다가 X3셀에다가 컨트롤 V 합니다. 추출하고자 한 필드명 작성하셨고요. 이젠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데이터에 가셔서 정렬 및 필터에 보급을 클릭합니다. B3부터 T31의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 범위는 오른쪽에 작성해 놓으셨던 V3부터 V4 영역의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다른 장소에 복사를 선택하시고 복사 위치는 학년부터 출석수까지 X3부터 AB3까지 필드명을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출석수가 중간값보다 작거나 또는 그 다음 블랭크인 6월 9일이 빈 셀에 대해서 값을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정말 내가 구한 값이 맞는지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메디안 함수를 통해 가지고요. 출석수의 중간값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중간값이 14입니다. 그래서 14보다 작은가? 네, 작습니다. 그리고 물론 작지 않은 데이터가 없긴 하지만 6월 9일이 블랭크에 해당한 데이터가 추출이 되었는가? 하나, 둘, 세 개 정도가 블랭크인 것 같죠? 세 개가 추출되었는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내가 한걸 맞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입력한 셀들의 데이터는 지워주시고요. 보급 필터 작업을 해보셨습니다. 다음은 현재 작업하는 시트에서요. 조건부 서식까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데이터에서 E3부터 S31까지 선택을 하십니다. 그 다음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기 위해서 홈탭에 가시면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습니다. 새 규칙을 클릭하시고 수식을 사용해서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하신 다음에 아래쪽에 오셔서요. 행 번호가 홀수이면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뭐이면서 equal AND 함수가 필요하실 것 같고요. 첫 번째 조건이 홀수입니까? 라고 물어보기 위해서 isodd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어떤 게 홀수냐? 열 번호가 홀수입니까? 라고 해서 열의 번호를 구하기 위해서 column이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column이라고 입력하시고요. 현재 데이터 첫 번째가 있는 E3셀을 선택하되 클릭하면 기본적으로 조건부 서식은 절대 참조가 됩니다. 저희는 E열, F열, G열 열의 위치가 바뀔 수 있도록 F3 번만 누르면 됐었네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달러만 없어지고요. 행의 위치 값은 고정될 수 있도록 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가로 닫고요. 그다음 다시 한번 홀수입니까에 대한 가로 닫으시고요. 쉼표. 그다음 행의 열의 번호가 홀수이면서 E3부터 S3 영역의 월이 홀수인 열 전체, 그러니까 3월, 4월, 5월, 6월까지 있는데 월의 데이터가 홀수입니까? 라고 물어보고자 합니다. 다시 isodd 입력하시고 month 함수를 입력해서 month E3을 선택하되 아까처럼 F4 한 번만 눌러주시면 2열에 고정된 걸 해제할 수 있고요. 행은 고정하겠습니다. 라고 month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 그 다음에 홀수입니까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 AND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끝에는 가로가 3개나 필요하네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서식을 클릭하셔서 저희는 채우기에 가셔서 노란색으로 채우겠습니다. 라고 채우기 색을 표준색에 노랑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클릭하시면 홀수에 해당한 월이 3월부터 5월, 3월과 5월이죠. 그 다음에 열의 위치가 홀수인가? A가 1번, 2번, 3번, 4번이잖아요. 5번, 6번, 7번, 8번, 9번. 그래서 지금 열의 번호도 홀수에 해당한 데이터에만 조건부 서식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서식의 데이터도 5점에 대한 문제였고요. 다음은
시트 보호와 통합 문서 보호인데요. 현재 작업하고 있는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에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T4에 출석수는 COUNTA라는 함수를 통해서 구해져 있구나 라고 클릭하시면 수식을 확인할 수 있는데 문제에서 T4부터 T31에 있는 데이터를 셀 잠금과 수식 숨기기를 하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요. 셀 서식을 클릭합니다. 보호 탭에 가시면 현재 잠금이 선택이 되어 있는데요. 숨김도 수식을 숨기겠습니다. 라고 숨김도 체크를 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네, 그래서 체크를 하셨고요. 그 다음 우리 검토 탭에 가셔서요. 셀 잠금과 수식 숨기기를 적용한 후에 잠긴 셀의 내용과 워크시트를 보호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에 가시면 시트 보호라고 있고요. 내가 잠긴 셀이라는 부분에 옵션 선택하시고 잠긴 셀의 선택과 잠기지 않는 셀의 선택을 허용하겠습니다. 두 가지는 허용하겠습니다. 라고 체크하시고요. 위쪽에 잠긴 셀 내용과 워크시트 보호가 체크가 되어 있는가. 이 세 가지만 확인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문제에서 암호를 따로 넣으라고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암호 넣지 않습니다. 저세 가지 체크가 되어 있는가만 확인해 주시고요. 확인 버튼 누릅니다. 이제 확인 버튼 누르시면 출석수에 대한 COUNTA 함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됐죠? 그 다음 통합문서가 열릴 때마다 그러면 통합문서 보호에 가셔서요. 열릴 때마다 통합문서의 창의 크기를 크기와 위치가 유지되도록 그래서 우리는 창의 크기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려면 보호할 대상의 구조가 아니라 보호할 대상에서 창을 선택하시고 확인 한 번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시트 보호와 통합 문서 보호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이제 계산 작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작업의 첫 번째 구분 성별을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는 D4셀을 선택하시고요. 구분과 성별은 표 2를 참조하라고 했습니다. 구분과 성별 표 2를 참조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구분과 성별 사이에는 하이픈이 들어가실 거고요. 그 다음 함수는 브이로컴 함수와 그 다음 데이터를 연결한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코드를 가지고요. 구분도 가져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성별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가져온 걸 가져다가 이제 붙여서 표시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먼저 구분부터 한번 가져와 볼까요? 커서를 D4에 갖다 놓으시고요. 브이로컴. 그 다음 내가 앞에 있는 코드를 가지고 심표 오른쪽 표에 가서 찾겠습니다. 라고 표 2를 선택하되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참조하는 표의 위치는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심표.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범위 정한 표에 두 번째 열에서 가져오겠습니다. 심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엔터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기본형을 가져왔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이제 성별을 가져올 땐 3으로만 바꿔주시면 되는데 문제에서는 다른 뭐 2급에서 다룰 줄 알았던 함수입니다. 보통은 M% 연산자 이용하셔갖고 연결하시면 되는데요. 이 연결을 M%를 사용하지 않고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커서를 D4에 갖다 놓으시고요. 이꼴 다음에 CONN까지 입력해 보시면 함수를 찾을 수가 있고요. 탭키 한번 누를까요? 이제 첫 번째 텍스트는 브이로컴 함수를 통해서 구했고요. 두 번째 텍스트는 빼기로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하이픈을 입력하시면 문자를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브이룩업으로 구하겠습니다라고 브이룩업 입력하시되 코드 선택 심표 오른쪽 표 F4 눌러서 절대 참조 심표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세 번째 성별에서 가져올 겁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0이라고 넣으시고요. 그 다음 브이룩업에 대한 가로 닫으시고 데이터를 연결할 수 있는 함수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구분과 성별을 연결해서 이렇게 데이터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함수 살펴보셨고요. 두 번째입니다. 이 4에다가 거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가입 금액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인덱스와 매치 함수인데요. 오른쪽에 표 3을 참조해서 값을 찾아다가 표시합니다.
코드에 해당한 데이터는 행의 위치 값을 가지고 지정하시면 될것 같고요. 행과 열이 교체하는 값을 가져올 건데 0의 위치 값은 나이를 가지고 열의 위치 값을 찾아서 행과 열이 교체하는 값을 우리 가입 금액에다가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커서를 2, 4에 갖다 놓으시고요. equal index. 실제 데이터를 가져올 데이터는 가입 금액이 있는 영역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L13부터 S16까지 선택하되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리고 나서 심표하신 다음에 행의 위치값은 BM, SM은 몇 번째 행에 있습니다. 라고 위치값을 구하기 위해서 매치함수. 그 다음 내가 있는 현재 값을 구하고자 한 같은 행에 있는 BM이라는 C4는 심표. 오른쪽에 표 3에 가서 BM부터 SW 영역에서 몇 번째 위치하는지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참조할 영역의 위치 K13부터 K16은 절대 참조.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여기 와서 몇 번째인지 찾을 겁니다. 문자기 때문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0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고요. 심표 여기까지 하면 인덱스 함수에서 행의 위치 BM이면 첫 번째, M은 두 번째, BW는 세 번째, SW는 네 번째 행에서 값을 가져올 거고요. 이제 열의 위치만 주며 행과 열이 교차하는 값을 가져다가 표시할 수 있는데 열의 위치도요. 매치 함수를 통해서 찾는 값은 가입 나이를 가지고 B4를 가지고 오른쪽에 오셔서 이제 내가 찾는 값이 어느 구간 안에 들어가는지를 지정하기 위해서 L11부터 S11까지 선택하되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참조하는 영역의 위치는 같은 자리입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숫자가 0부터 점점점 오름차순 되어 있죠. 오름차순 되어 있을 때는 보다 작음을 선택합니다. 2를 선택하시고 매치에 대한 가로 닫으시고요. 인덱스에 대한 가로 닫으시고 엔터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볼까요? BM은 첫 번째였고요. 나이가 24살입니다. 첫 번째에서 24살, 24세 이상 여기네요. 13,200원이 찾아서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까지 수식은 복사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가입 금액에 대한 작업을 하셨고요. 세 번째입니다. 가입 나이와 표 1의 가입 나이와 표 4의 나이를 이용해서 나이대별 가입자 수를 여기 M21부터 M27 영역에다가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함수는 프리퀀시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니까요. 프리퀀시 함수를 사용해서요. 한번 개수 몇 명인지를 한번 구한 다음에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리퀀시 함수는 배열 함수라서 범위를 지정은 먼저 하시고요. FR 입력하시고 탭 누릅니다. 데이터가 어디 있습니까? 나이는요. 여기 있어요. B4부터요. B39까지입니다. 라고 선택을 하시고요. 심표. 그러면 구간은 어디 있습니까? 구간은 L21부터 L27에 있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Ctrl Shift Enter 누르시면 우선 구해진 값을 확인했더니 3부터 쭉 값이 몇 명입니다. 라고 구해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좀 옵션이 있어요. 추가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프리퀀시 함수를 통해서 연령, 나이별 가입자 수를 구했는데 가입자 수가 0보다 큰 경우, 0보다 큰 경우가 이제 하나를 빼고 다 0보다 크잖아요. 큰 경우는 계산된 값을 두 자리 숫자로 명자를 붙이래요. 그러니까 그냥 세 명이 아니라 0, 3명, 0자가 붙어야겠죠. 그래서 붙이고, 그 외에는 미가입, 그러니까 0인 경우죠. 0인 경우는 미가입이라고 표시하래요. 그럼 뭔가 수정 작업이 필요하겠죠. 우리 범위 정된 상태에서요. if라는 함수를 넣어볼까요? if. 만약에 조금 전에 프리퀀시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이 0보다 큽니까? 그렇다면요. 우리는 텍스트 함수를 통해서
조금 전에 프리퀀시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각 이만큼 범위 정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프리퀀시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각 뒤에다가 큰따옴표 묶어서 00명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그 다음 텍스트에 대한 가로 닫았고요. 쉼표 0보다 작다라는 얘기는 0인 경우죠. 이 경우는 우리는 미가입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미가입이라고 입력하시고 if에 대한 가로 닫고요.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주시면 네, 두 자리로 0명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0인 경우는 미가입이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 작업 3번까지 살펴보셨고요.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 커서를 P22에 갖다 놓으시고요. 마찬가지로 배열 수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가입 나이, 그 다음 코드, 가입 기간을 이용해서 코드별, 나이별, 평균 가입 기간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배열 수식을 사용할 거고요. 오류가 발생할 때 공백으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요. 오류는 조금 있다가 표시하고요. 평균값부터 한번 구해볼까요? equal, average, average, if. 만약에요. 평균값을 구할 건데 조건이 하나, 두 개입니다.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조건을 지정하시면 되겠죠. 조건은 코드가 BM과 같습니까? BW와 같습니까? 라고 비교할 가로 첫 번째 조건을 작성할 가로 하나 넣었고요. 코드가 있는 C4부터 C39까지 F4 절대 참조하시고요. 그 값이 바로 왼쪽에 있는 BM과 같습니까? 라고 할 건데 수식을 아래로만 복사하면 문제가 없지만 옆으로도 복사할 때 오열에 있습니다. 라고 F4 누르면 절대 참조, 한 번 더 누르면 행을 고정, 한 번 더 누르면 열을 고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에 대한 조건 가로 닫고요. 곱하기. 곱하기 연산자는 조건을 AND 형식으로 나열할 수 있게 하는 연산자죠. 가로 열고 두 번째, 나이가 같아야 되겠죠. 나이를 주기 위해서 나이는 B4부터 B39까지 선택하되 절대 참조. 이 데이터가 0보다 큽니까? 라고 작성하고자 합니다. 그거나 같다. 0세 이상입니까? 라고 P20을 선택하되 수식을 옆으로도 복사하실 거고요. 아래로도 복사할 겁니다. 그러면 P20, Q20, R20, SU20 다 20행에 있는 데이터를 비교할 겁니다. F4 누르면 절대 참조, 다시 누르면 행을 고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가로 탔고요. 네, 이 조건에 만족한가? 그 다음 또 하나, 0세 이상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 20세 미만이란 조건도 지정하셔야 되니까요. 곱하기, 다시 한번 조금 전에 하셨던 거와 같이 나이에 가서, 가입 나이에 가서 범위를 지정하되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값이 이젠 반대로 작습니까? 미만이니까 갖다가 들어가지 않고요. 20세 미만입니까? 라고 해서 P21을 선택하되 21, Q21, R21, S21, 21행에 있습니다. F4 한번 누르고요. 다시 한번 F4 눌러서 21행을 고정하시고요. 가로 닫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저희는 가입 기간의 데이터에 대한 평균을 구하고 싶습니다. 가입 기간이 어디 있을까요? 네. F4부터 F39까지 선택하고 절대 참조. 그리고 이제 if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average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Ctrl Shift Enter 누르시면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평균값을 구하다가 오류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오류가 있을 시에는 발생했을 때는 공백으로 표시하라고 했잖아요. 이 부분을 수정하기 위해서요. 다시 한번 P22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equal 다음에다가 만약에 if 에러가 있습니까?
그래서 에러 가로 열고요. 있다면 맨 끝에 가셔서요. 저희는 공백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큰 따옴표 열고 닫고 하시고요. 가로 닫고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다시 한번 수식을 아래로 복사, 옆으로 복사 하면 오류가 있는 부분에는 공백으로 처리돼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계산 작업 살펴보셨고요. 다섯 번째는 사용자 정의 함수입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를 구하기에서 위에다가 H4에다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개발 도구 탭에 가시면 비주얼 베이직이라고 있고요. 삽입의 모드를 클릭합니다. 문제에 제시된 사용자 정의 함수 이름을 입력하시고요. public function fn 가입 상태. 그 다음에 입력받는 값은 가입 기간과 미납 기간을 입력받습니다. if 만약에요. 미납 기간이 가입 기간 이상이면 그거나 같다. 가입 기간보다 그거나 같다면 then fn 가입 상태는 네, 해지 상태입니다. 라고 해지 예상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else if 미납 기간이 가입 기간 미만일 경우 미납 기간이 네, 다시 한번 잠깐 볼게요. 미납 기간이 가입 기간 이상이면 해지 예상이고요. 미납 기간이 가입 기간 미만 경우 중에서 경우인 중에서 미납 기간이 0이면 미납 기간이 0이라고 줄게요. 미납 기간이 0이면 then 저희는 fn 가입 기간의 상태에다가 정상이라고 할 거고요. 또 else if 그 다음 미납 기간이 2를 초과하면 그럼 미납 기간이 초과하다 2라고 입력하면 FN 가입 상태는 휴먼 보험이라고 할 거고요. 그 외에는 개월 미납이라고 미납 기간에다가 개월 미납이라고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나머지 경우에 대해서는 else라고 입력하시고 fn 가입 상태에다가 미납 기간에다가 연결해서 개월 미납입니다. 라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월 한 칸 띄고 미납. 네. 그 다음 if 구문을 닫겠습니다. 라고 end if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용자 정의 함수 문제에 나와 있는 순서 좀 읽으시면서 쭉 작성해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다 하셨다면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H4에 커서를 갖다 놓으신 다음에 우리 함수 삽입에 가시면 사용자 정의의 FN 가입 상태라고 있습니다.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가입 기간과 미납 기간을 각각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이제 문제에 여러분 사용자 정의 함수에 입력하셨던 조건을 비교해 보고 각각에 해당한 값들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 작업 다섯 문항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벗 테이블 문제를 작성하기 위해서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요. 삽입에 가셔서 피벗 테이블을 클릭합니다. A1부터 E31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피벗 테이블을 만들까요? 라고 깜빡깜빡합니다. 범위 수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위치는 기존 워크시트를 선택한 다음에 문제 봤더니 위쪽에 지열의 두 번째 2행부터 데이터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G2셀을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제시된 그림과 같이 학년을 행에다가 갖다 놓으시고요. 일단 반도 행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성별은 열에다가 갖다 놓으시고요. 교차하는 값에다가 출석수를 갖다 놓습니다.
그다음 학생 수는 개수를 구하는 거라서 이름필드를 이용해서 학생 수를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이아웃을 배치하신 다음 안쪽에 피벗 테이블 안쪽에 커서가 있는 상태에서 피벗 테이블 도구의 디자인에 보고서 레이아웃을 클릭하신 다음 개요 형식으로 표시를 클릭합니다. 다음 출석부 필드에서 마우스 오른쪽 갓필드 설정에 가셔서 문제 보니까 평균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평균 선택하시고요. 또 하나 표시 형식을 클릭하셔서 숫자 선택한 다음 소수 이하 자릿수는 없으니까 그냥 숫자만 선택하고 확인,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 이름 필드를 이용해서 개수를 계산하라고 했는데요. 이름 필드를 드래그 하시면 기본적으로 개수가 구해집니다. 네, 학생 수로 이름을 변경하기 위해서 개수 이름에서 마우스 오른쪽 갓필드 설정에 학생 수라고 텍스트를 사용자 지정 이름을 수정합니다. 그룹 상단에 모든 부분합이 표시되도록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디자인 탭에 가시면 부분합이라고 있고요. 그룹 상단에 모든 부분합 표시 선택합니다. 그 다음 피벗 테이블 스타일은 스타일에 가셔서 문제 보니까 밝게 9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밝게 9번 선택하시고 클릭하시면 문제 제시된 그림과 여러분이 실습하셨던 피벗 테이블이 같은가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혹시나 잘못되어 있다면 문제 제시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 작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피벗 테이블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2번에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를 작업하기 위해서 비어있는 셀을 선택하시고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이름에다가 수학 목표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을 클릭합니다. F7셀을 선택하시고 문제에서요. F7셀의 값이 390이 되려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탭에 가시면 데이터 도구의 가상 분석에 목표값 찾기라고 있습니다. F7셀의 값이 390이 되려면 값을 어디를 바꿀 거냐면 수학의 원 점수 D6셀. D6셀의 값이 얼마면 390이 될까요? 라고 값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D6셀 지정하시고 그리고 목표값 찾기 상태에서 확인 한 번만 눌러주면 값을 찾았습니다. 확인 누릅니다. 현재 작업하고 있는 매크로 기록을 종료하겠습니다. 라고 개발 도구 탭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합니다.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단추를 하나 만들고자 합니다. 개발 도구 탭에 가셔서요. 삽입에 가시면 양식 컨트롤에 단추를 선택하시고요. C2부터 E3 영역에다가 드래그합니다. 연결하실 매크로는 수학 목표를 선택하시고 확인하시고요. 텍스트에다가 수학 목표 점수 찾기라고 입력합니다. 수학 목표 점수 찾기라는 버튼의 이름을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분석 작업 두 번째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의 첫 번째 차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차트는 작성되어 있습니다. 작성된 차트에 대해서 수정하는 다섯 문항입니다. C17부터 C21 영역을 추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을 클릭하시고요. 추가 버튼을 눌러서 그 다음 추가 버튼을 눌러서 계열 이름에다가 우리는 중국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중국 가로 열고 CNY라고 입력할 거고요. 그 다음에 계열 값에 오셔서 계열 값은 중국 C17부터 C21까지 기존에 있는 값이 있어서 그렇고요. 기존 걸 지워주시고요. 기존의 계열값을 지워주고 C17부터 C21까지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누르시면
네, 미국과 중국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요. 오른쪽에 가로 항목축 레이블이 그냥 1, 2, 3, 4라고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편집을 클릭하셔서 B 날짜 B17부터 B21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축 레이블 범위 수정하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시면 이제 각각의 날짜에 해당한 중국 데이터 값이 추가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새로 가축에 대한 제목인데요. 차트를 선택한 상태에서요. 새로 가축의 제목을 새로 제목으로 입력하라고 했으니까 위쪽에 가시면 디자인 탭, 레이아웃 탭에 가셔서 잠깐 하나 더 할게요. 1번에서 계열을 추가한 후에 보조축으로 지정하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부터 하고 2번을 할게요. 붉은색의 중국 계열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에 계열 옵션에서 보조축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닫기 버튼 누릅니다. 첫 번째 문항 보조축까지 작업을 하셨고요. 다음 두 번째입니다. 새로 제목을 표시하기 위해서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에 축 제목에 가시면 기본 세로 축 제목에 세로 제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로 제목 선택하시고 세로 제목은 P2셀과 연동하라고 했습니다. 축 제목이라고 들어가 있으면 여기다가 equal 그리고 나서 B2셀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기타 작업에 B2셀이라고 깜빡깜빡 할 거고요. 엔터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B2셀에 환율 미국 USD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축 제목에 대한 작업 하셨고 세 번째입니다. 세로 가축에 대해서요. 최소값, 최대값, 주 단위를 설정하기 위해서 세로 축에 세로 가축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에 가셔서 최소값을 문제 나와 있는 그림을 보시니까요. 115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150 최대값을 1250이라고 입력하시고 주 단위를 첫 번째와 두 번째 차이값이 10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1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닫기를 클릭합니다. 네, 세 번째. 그다음 범례는 위쪽에 표시하라고 했으니까요. 위쪽에 가서 범례 가셔서 위쪽에 범례 표시를 클릭합니다. 다음 네 번째입니다. 미국 USD 계열을 약간 푸른색 계열이죠.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에 가셔서요. 우리 표식 옵션에 가셔서 현재 표시된 거를 삼각형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모 모양으로 선택하시고요. 또 하나 선 스타일을 완만한 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 스타일에 가셔서 완만한 선 선택하시고 체크하시고 닫기를 클릭합니다. 그럼 네 번째까지 작업하셨고요. 다섯 번째입니다. 미국 계열의 3월 16일 보면 지금 현재 작업하셨던 미국 계열에서 3월 16일을 다시 한번 선택합니다. 여기에만 값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데이터 레이블에 가셔서요. 아래쪽 현재 표시 기호에 아래쪽에다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차트에 대한 다섯 문항 작업하셨고요. 각각에 대한 배점은 2점씩이죠. 그래서 이후 10점의 문제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타 작업 두 번째 있는 프로시저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팡팡 요금 관리 폼이 나타나라 클릭하면 나올 수 있도록 개발 도구 탭에 디자인 모드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 팡팡 요금 관리를 더블 클릭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등록 작업을 클릭하면 팡팡 요금 관리 폼을 보여주세요 라고 .show라고 입력하시고요. 첫 번째 폼을 나타나게 작업하셨고요. 두 번째 초기화가 되면 폼을 초기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왼쪽에 폼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팡팡 요금 관리 선택하시고 코드 보기를 클릭합니다. 개체선은 유저 폼을 선택하시고요.
초기화 작업은 이니셜라이즈를 선택합니다. 초기화 작업은 CMB 구분에다가 CMB 구분에다가 데이터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로소스라고 입력하시고요. 연결하실 데이터는 M6부터 N8까지 연결합니다. 저 폼 초기화 작업까지 하셨고요. 두 번째 먼저 작업하시기 전에 세 번째 간단하니까 3번 문제 할까요? 종료 단추를 클릭하면 CMD 종료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그림과 같이 메시지 상자를 표시한 후에 폼을 종료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상자 MSGBOS 뭐라고 표시할 거냐면 메시지 상자는 시스템의 날짜와 시간을 표시하기 위해서 now라고 입력하시면 되겠고 요 폼을 닫겠습니다. 라고 onload me라고 입력합니다. 그래서 프로시저의 1번과 3번을 먼저 하셨고요. 이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이제 데이터를 입력하시겠죠. 그래서 CMD 등록을 클릭하면 그 다음에 마지막 행 다음에 연속해서 추가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우선 기준 셀부터 찾도록 할까요? 창을 잠깐 내려놓고요. 기준 셀은 B5셀을 기준으로 잡는다면 B5셀을 기준으로 현재 연결된 행의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표 1도 연결되어 있잖아요.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겠습니다. 4가 되겠죠. 그럼 4인데 우리는 실제 첫 번째 데이터, 우리가 이제 직접 입력한 데이터는 8행부터 입력이 될 겁니다. 그러면 현재 4에다가 얼마를 더하면 8행에 입력이 될까요? 그렇죠. 더하기 4 하시면 돼요. 현재 연결된 행의 개수를 구한 다음에 더하기 4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 B열이 행의 열의 번호가 2번이 되죠. 2번에다가는 구분, 3번에다가는 아동명, 그 다음에 4번, 5번 쭉 데이터를 열을 지정하시면 되겠고요. 보호자 동반에서는 이제 U가 체크가 되면 U, 나머지 무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요금은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퇴장 시간 빼기 입장 시간에서 계산할 거고요. 아우 함수 사용하라고 되어 있고요. 직접 한번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베이직에 가셔서 우리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데이터를 입력할 행의 위치 값을 구하기 위해서 i는 range 기준이 B5셀을 기준으로 현재 연결된 행의 개수를 카운트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더하기 4를 하면 여덟 번째 행부터 입력할 수가 있죠. 셀즈 i,2는 CMB 구분의 값을 넣을 거고요. 셀즈 i,3은 TXT 아동명에 있는 값을 넣겠습니다. 우리 폼을 한번 잠깐 확인해 볼까요? 팡팡 요금 관리 폼이 나왔어요. 그럼 내가 구분해서 데이터 연결한 데이터 하나 선택을 했겠죠. 선택한 값. 네, UR을 선택하고 아동명은 입력하면 이제 C열에 입력할 거고요. U를 선택하면 여기 U라고 표시할 거고요. 무를 선택하면 무라고 표시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장 시간과 퇴장 시간을 넣으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잠깐 봤더니 기본 요금은 여기에서 입력받지 않습니다. 기본 요금은 오른쪽에 유아일 때는 0원, 유치일 때는 얼마에서 값을 지정할 건데요. 어떻게 찾아올 거냐면 내가 구분 기본 요금에서 유아를 선택하면 리스트 인덱스 속성에 통해서 유아는 숫자가 몇 번이 될까요? 네, 우리 아까 연결할 데이터가 어디서였어요? M6부터 N8까지였잖아요. M6부터 N8까지여서 내가 첫 번째 거를 하나 선택하면 0이라는 값이 반환이 됩니다. 첫 번째가 0이니까요. 0은 여섯 번째 행에서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더하기 6을 해주면 UR을 찾을 수 있고요. 내가 두 번째 선택하면 1 더하기 6 할 겁니다. 이해가 어떤 내용인지 다시 실습을 하고 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If OPT U를 선택하면
선택이 됐다면, 출입값이라면, 저희는 셀즈 i,4에다가 U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만약에 U가 아니면 무가 선택이 되었겠죠? else. 유가 아니면 무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 다음에 if 구문을 사용하셨으니까 and if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가격이죠. 다섯 번째 가격은 CNB 구분해서 유한지 선택을 하겠죠. 선택한 셀즈를 먼저 넣어야겠구나. 셀즈 CNB 구분해서 선택한 리스트 인덱스 속성의 값에 따라서 리스트 인덱스 값에다가 첫 번째 선택하면 0이니까 여섯 번째 행에서 가져올 수 있도록 플러스 6을 해주시면 되고요. 14번째 열에서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14라고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시간인데요. 시간은 포맷 함수를 이용해서 보시면 시분 형식으로 표시를 하셔야 되니까 네, 포맷 입력하셔서 txt 입장 시간은 hour 두 자리, min 두 자리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마찬가지로 일곱 번째 열에다가도 똑같은 형식인데 퇴장 시간이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계산하기 위해서요. 셀즈 여덟 번째 열에다가는 아우 함수를 이용해서 조금 전에 입장 시간 i,7에 입력된 값에서 퇴장 시간 빼기 그 다음에 입장 시간 i,6을 뺀 다음에 곱하기 기본 요금 셀즈 i,5에서 구해진 값을 곱해가지고 표시하겠습니다. 네, 아우 함수는 퇴장 시간에서 입장 시간까지 뺀 것만 하면 돼서 네, 이렇게 작성하시고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 i라는 변수는 뭔지 아시죠? 데이터를 입력할 행의 위치입니다. POS에 연결된 행의 개수가 4개였으니까 더하기 4를 했고요. 2, 3, 4, 5, 6 이거는 열의 번호죠. B열, 그 다음에 3원 C열, D열, E열이라는 얘기고요. B열은 구분에선 콤보 상자에서 내가 폼 초기화에 대해서 연결된 데이터가 있었어요. 선택하면 하나가 선택된 값이 구분에 나올 거고요. 아동명은 직접 입력하실 거고요. 옵션 단추 두 개가 있었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U를 선택하면 U가 나오고 U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둘 중에 하나 무가 선택이 됐겠죠. 무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 다음에 가격인데요. 가격은 내가 구분해서 UR을 선택하면 선택한 값이 0이라고 했죠. 첫 번째가 0이니까 여섯 번째 행에서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6이라고 넣었고요. 열의 번호를 카운트 했더니 14라는 값입니다. 라고 14라고 입력했고요. 입장 시간과 퇴장 시간은 포맷 함수를 이용해서요. C분 형태로 표시했고요. 네,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요금에 대해서는 퇴장 시간에서 입장 시간을 뺀 다음에 기본 요금을 곱해가지고 계산하겠습니다. 라고 작성을 했습니다. 그럼 우선 한번 실행해 보고요. 혹시 잘못된 거 있는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팡팡 요금 관리 클릭하셔서요. 초등생, 아니, 유치생, 유치원생을 선택하고요. 아동명, 홍길동. 보호자를 동반했습니다. 유치원생이라 동반했고요. 입장 시간은 형식이 이게 13시, 13시께 시분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13시에 입장해서요. 그 다음에 15시에 나갔습니다. 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등록 버튼 누르니까 등록 버튼 눌렀더니 유치원생의 홍길동은 보호자를 동반해서 유치원이니까 3,000원이고요. 2시간이니까 예, 3,000원 곱하기 2를 해서 6시간, 그러니까 6,000원입니다. 라고 구해졌죠.
다시 한번 볼까요? 만약에 초등학생입니다. 제가 이 나라 유가 아니라 무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15시 30분에 와서 그 다음에 17시 30분에 갔습니다. 라고 입력했고요. 등록하면 종료하면 또 이렇게 날짜와 시간이 표시가 될 거고요. 예, 동반을 안 했으니까 무라고 체크했으니까 무가 나왔고요. 초등학생은 4,000원이고 금액이 얼마입니다. 라고 계산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기출문제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